안녕하세요. 세무 실무에 필요한 법인등기 5분 특강 이종호 법무사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뒤늦게 좀 드라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번에 미스터 션샤인 또 이제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도깨비가 훨씬 재밌더라고요. 좀 모르겠어요. 24부작이라서 그런가 갈수록 좀 루즈해지고 도깨비가 훨씬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드라마죠? 몇 년 된 거 드라마인데 제가 뒤늦게 봤습니다. 오늘은 법인등기 신청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등기 변경이 생기면요. 제 날짜에 제대로 신청하면 좋을 텐데 첫 번째는 회사에서 이런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등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가장 많이 이제 잃어버리시는 사항은 아무래도 1순위는 대표자의 주소 변경 등기일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요. 다른 임원들은 주소가 안 나와 있죠. 딱 한 분 나와 있죠. 예, 네, 대표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면 그것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나 사내에서는 주소가 기재가 되지 않으니까 주소를 변경하셔도 등기할 사항이 아니신데요. 대표자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변경이 되면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뭐 내가 집 이사한 것까지 등기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법인 등기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적으로 2주 내에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점을 이전하셨다든가, 아니면 대표자 변경이나 뭐 다른 등기 사항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시면 2주 내에 변경 등기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럼 과태료 얼마 나오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 검찰에서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법원 판사님이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꼭 동일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통상적으로 기간 혜택가 짧거나 그런 경우에 제일 많은 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 기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요. 제가 어떤 회사는 뭐 2년이 지나고 뭐 3년이 지났는데 임원 중임 등기도 안 한 그런 회사가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꽤 많이 나오고요. 제가 본 회사 중에 그렇게 3년이 있었고 지점도 있었는데 지점에도 등기를 해태한 사안이 있었는데 그때 한 200만원 뭐 그 정도의 과태료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금액이라고 하셔도 기억하셔서 아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그런 거 과태료 피해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신청하실 때는 그런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2주 내에 그리고 공증받은 의사록을 첨부해야 되고요. 그 외에 또 세금도 납부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48,240원의 등록 면허세를 내는데요. 본점 이전이 조금 많으세요. 본점 이전은 관내는 135,000원, 그리고 타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10억이요? 한 10억 되는 지방에 있는 회사가 서울로 진입하게 되시면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회사 한번 이전하는데 1,000만 원이 넘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안 하시거나 뭐 지점으로 대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뭐 상호 임원 변경 통상적인 등기 같은 경우에는 48,240원의 등록 면허세와 공증료 그리고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수수료라는 걸 납부하시거든요. 그거 한 몇천원 이렇게 돼서 법무비용까지 하시면 뭐 통상적으로는 20만 원대 뭐 그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이거 등기하는데 몇일이나 걸리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통상적으로는 2일에서 3일 정도 걸리세요. 근데 등기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드려도 등기소에서 일이 많으면 늦어지고요. 또 어떤 때는 등기소가 한산하면 예전에 지방에 어디 이렇게 좀 한적한 시골 갔다 왔는데 접수하고 나와서 밥 먹고 있으면 등기가 완료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시골에 워낙 한적하고 이제 그런 등기가 잘 없나 봐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통상은 2일에서 3일 정도 그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십니다. 예, 지금까지 5분 특강 이종호 법무사였습니다.